아, 여기 조사님도 지금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요렇게 장만을 하셨다고 합니다. 요게, 대가 얼마요? 대가 9만 원짜리. 9만, 일제는 아니랍니다. 그리고, 릴뭉치랑 해서, 릴뭉치가 7만 원 정도? 이 정도면은, 어우, 멋진데요? 이런 걸 하나 장만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좀 파란 색깔. 저쪽 오른쪽 두 개, 예. 파란 데는 낚싯대가 15만 원, 릴이 15만 원. 중저가예요, 그래도. 저게 중저가예요? 그다음에 요게 빨간 게 30만 원, 예. 요 릴이 30만 원. 합이 한 여기 한 세트가 60만 원. 이게 대가 30이에요? 예. 이야. 대를 고르실 때는 낚싯집 가면은 연질, 중질, 경질을 영어로 표시가 돼 있어. 영어로 표시돼 있어요? 네. 이게 뭔 얘기냐면 예. 전체 유연성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그다음에 중간까지 뻣뻣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예. 그다음에 아까처럼 뭐 얘기할 그 사람들 거는 다 뻣뻣하더라. 예. 그러시더라고요. 경질이거든요. 경질 멀리 때. 던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실조라 그러죠. 그러니까 난 낚시만 할 거야. 그러면 예. 중지를 사시는 게 낫고. 중질. 예. 만약에 내가 뭐 대회를 나간다든지 그러면은 경질로 몸에 익혀서 이 캐스팅 연습을 하는 거죠. 이 낚싯대 우리 당구 칠때 이거 키 감각이 있듯이 처음에 나오자마자 휘두른다고 막 나가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아이 뭐 그러니까 이 텐션에 대해서 그다음에 릴 이제 추가 던지는 것도 잘안 되는데. 낚시는 낚싯대 릴 예. 그다음에 이제 합사가 이제 몇 호가 좋으냐 이제 1호서부터 뭐 10호까지 있다면 예. 평균 쓰는 게 3호예요. 3호. 예. 근데 이제 회사별마다 이 두께가 다 틀려. 그다음에 이제 봉돌은 몇 호가 좋으냐. 예. 그 낚싯대에 맞는 27-425면 그냥 봉돌 27호짜리 넣으면 가장 좋으라는 얘기죠. 30호도 던질 수는 있는데 대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나중에 좀 부러지는 경향이 좀 있다 이거죠. 요거 몇 짜리예요? 요거는 25짜리인가? 요거는 30이요. 30호를 자연스럽게 던질 수 있는. 봉돌 30짜리? 네. 30짜리 가능한 걸로? 30호면은 무게가 110g. 요 앞에 거는 합사. 네, 합사 3호. 합사 3호. 그러니까 내가 이거는 몇호몇 호가 좋다는 거는 숙련도에 따라서 얘기를 듣는 사람이 그 사람이 만약에 10년 했다. 아니면 1년 한 사람 말하고 10년 한 사람 말하고 틀린 게 낚싯대가 몇번 바뀌어요. 손에 자꾸 익고 예. 자신감이 생기니까. 그렇죠. 대낙도 조금 더뭐 자꾸 높아지듯이. 예. 그래서 그렇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다이와가 좋으냐 시마노가 좋으냐 그러면 저는 시마노 걸 써요. 다이와하고 시마노. 예, 이제 얘기를 할 거야 아마. 국산은 다낙스, NS, 그다음에 그냥 은성 은성. 이렇게 은성 때도 많이 많이 예, 보이더라고요. 주로 이렇게 한강에 은성 때도 많이 깔려 있는데 예. 저희는 이제 서프대라 그래갖고, 소프트? 예, 그러니까 멀리 날릴 수 있는 낚싯대 구조로 돼 있고, 근데 원투대랑 틀려요. 원투대는 그냥 일반 원투 낚시라는 예. 일반 개념이고, 예. 이거는 멀리 날릴 수 있는 구조로 돼 있는 거예요. 좀더 2차적인 업그레이드 돼 있고. 일종의 이건 장어의 장어용은 아니고 바다 낚시용. 민물을 두 가지를 같이 할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만 꾸며놓으면은 뭐 바다 가도 재밌고 민물 가도 재밌고. 뭐 바다에서는 한 대만 운영하실 거 아니에요? 두 대를 하죠. 낚싯대는 하나가 고장나면 낚시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쌍초라고 낚싯대 두 개를 갖고. 예.
바다에서는 쌍포로 갖고 댕기면 술 한잔 해요. 안주로 나와. 놀래미나 뭐 우럭이든 두 다리. 그렇죠.